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말폭탄으로 언론에서 북미 간 전쟁 시나리오까지 보도되자 안보 정보 라인들이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없다면서 일각의 우려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부좌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핵전쟁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10년 전 상황보다는 악화됐지만 한 주 전 상황보다는 전쟁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쟁 임박설을 부인했습니다. No, I don't think so. And I think we're not closer to war than a week ago, but we are closer to war than we were a decade ago.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 역시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며 핵전쟁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 특히 선제 공격 가능성은 한층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까지 북한이 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두고 보자고 밝혀 이번 주가 북미 간 긴장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